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 힘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겠습니다. 당의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습니다.